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진짜 전문적으로 궁금했지. 아 궁금할 필요가 없구나. 방제목이랑 그 썸네일에 들어갔겠구나. 오늘은요 전문적으로다가 크레이시스 덤블의 업적에서 주문한 유명했던 그거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먹어보고 요리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는 드디어 해봅니다. 그리고 뭐 구하기가 너무 까다로웠어요. 원래 옛날에 내가 선수 쳐서 하려 그랬는데 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 나는 또 살아있는 걸 구하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못 구하고 드디어 이제서야 구할 수 있는 살아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신문지에 덮여서 와우 지리네. 얘가 여러분들 그냥 가재보다 훨씬 맛있대. 제가 오늘 그게 진짜인지 뻥인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고급진 요리답게 요리도 고급지게 한번 해볼 예정. 이거는 서비스로 주신 것 같아요. 여기 사장님 감사합니다. 방바닥에 한번 내려다 볼게요. 얘가 어떻게 걸어다니는지 갑자기 궁금하네. 아 뒤로 걸어다니네. 아니 앞으로 가는데? 뒤로 가는 거요. 앞으로 가는 거요. 그놈 참 신기한 놈일세. 오늘 요리 클래스는 이 정도는 있어야 돼. 뭐라고요? 빠질 머리가 없는데 왜 쓰냐고? 요리의 기본이에요. 청결, 위생, 깔끔. 여러분들 한번 해볼게요. 근데 한 마리만 찔까요? 아니면 두 마리만 찔까요? 일단은 하나는 찌거나 두 개는 찌거나 해서 하나는 뭐 치즈 그거로 요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치즈 50kg? 일단 한 마리만 찌자고? 오케이 그럼 한 마리만 찔게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제일 큰 놈? 제일 크고 말 안 듣는 놈 요 시키를 찔게요. 요 시키 아 안 닦아도 되겠지? 안 닦아도 돼. 어차피 내가 먹을 거야. 오케이 행구구 행구. 왜냐면 이 바다의 짠맛 없애줘야 되니까. 아 내가 진짜 오늘은 식당에서 파는 것처럼 할게. 여러분들 이 친구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다들 인사하세요. 안녕 반가웠다. 너는 나의 식냐. 일단 약불. 왜냐 요거를 삶으면서도 다른 요리를 할 거니까. 치즈 모시기. 오케이 올라가자. 해볼만 해! 해볼만해. 여러분 요리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를 따라하세요. 저는 여기다가도 가스를 이용해서 요리를 할 건데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 칼로 얘를 째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얘를 기절을 시켜줘야 돼. 그래야지 깔끔하게 가니까. 어디 찔러야 되는지 빨리 알려주세요. 빨리 키가라면 죽는다고? 야 키가라는데 얘 안 죽으면. 야 그래 크레이피쉬랑 키스 한번 한다. 아 잠깐만 입냄새로. 입냄새? 오! 아, 요 새끼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여러분들, 여기랑 여기가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오씨, 나 여기에다가 내 주둥이 찢길 뻔했어. 나 입냄새 안 나는데 얘가 나 입냄새 난다고 하네. 아, 치즈 있어요. 치즈. 무덤에서 관 뚜껑 열어달라는데? 잠깐만요, 힘이 왜 이렇게 세냐? 잠깐만. 당황스럽네? 야, 역시 크레이피쉬가 괜히 크레이피쉬가 아니요. 랍스터의 그거 한 5배 맛있다는 요 친구. 정말 화끈하네요. 화끈해. 합격. 자, 여러분들 한 30초 뒤에 일단 빼줄게요. 20초 뒤에. 10! 넘친다. 그냥 뺄게요. 불 끌게요. 안 넘칠 줄 알았는데. 불 끄니까 바로 가라앉네. 여기다가 마늘 잘게 썰어서 넣어줄게요. 오. 회사병의 자존심. 살아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지금 확인합니다. 무섭습니다. 와 개잘하지. 좋아 나도 할 수 있다. 고급지고 깔끔한 요리 그동안의 요리를 잊어주세요. 다 됐어. 오케이 자 이제 여러분 요 친구를 말이에요 여기 버터에 넣어줄게요. 무슨 요리를 저렇게 요란스럽게 하냐. 근본이 중요한데 근본이 추사병이라 그런가 봐. 오케이 좋아. 오케이. 오 소리가 예술이야. 오. 와 냄새 개 맛있습니다. 자 이제 마요네즈를 여기에다가 넣어줄게요. 마요네즈. 오케이 눈대중으로. 그 다음에 치즈도 넣어줄게요. 치즈. 오케이.
자, 뭐든지 적당한 게 좋으니까 적당하게 한 봉투. 이거를 딱 섞은 다음에 이제 저거 꼬리 부분만 딱 두 개 따서 배 가르고 이거를 거기 배 위에 올리고 180도 오븐 온도에 맞춰서 딱 버튼 하나 누르고 하면은 완성. 아, 이거 세 마리 가격이 얼마였냐면 17만 8천 원이요. 세 마리 합해서 17만 8천 원. 와, 속박. 뭐냐, 아예 그냥 완전 처발처발 듬뿍듬뿍 하던데. 오, 좋아. 이렇게 바르고, 오케이. 한 번 더. 아, 그 다음에, 버터, 이 기름. 크, 이거 필수죠. 좋아, 좋아. 그럼 이제 5분에 한번 구워볼게요, 5분에. 이제 들어갑니다. 딱 중간 위치. 그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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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온도 딱 180도. 문 닫아주고. 자, 근데 이제 30초 뒤에 꺼냅니다. 30초 뒤에. 30, 29, 28, 27, 26, 25, 22, 20, 19, 18, 19, 20. 아니지? 3, 2. 냄새 왜 이래, 냄새. 내 방송 역대급이야. 냄새 개맛있어. 와, 이거 이 크레이피쉬는 진짜 식당에서 팔아야 돼. 와, 오늘은 영광의 날이다, 영광의 날. 그 다음에, 와. 팬들, 제가 오늘 찐 거. 팬분들, 감사합니다. 먼저 드십시오. 5년 동안 진짜 많이 기다려주셨는데, 드디어 정상적이면서 진짜 밥도둑 요리했습니다. 먼저 드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자, 한번 해볼게요. 와, 아니 근데 이 조개가 왜 이렇게 맛있냐? 매콤한? 감사합니다. 와, 이거 나 요리 진짜 잘해. 아니 어떻게 이런 맛이 있냐? 얘 껍데기 치우고 이제 깨물어 볼게요. 어, 치즈는 먹어야 돼. 한 입에 쏘고. 우와. 나 진짜 오늘 죽어도 돼. 밥 먹다가 소금이 나 진짜 맛있어서 약간 좋아서 맛있어서 맛있어서 죽겠으면 죽으라고요? 먹고 죽을게요. 윽박아, 넌 진짜 방송 더 열심히 해라. 팬 때문에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다. 예, 알겠습니다. 팬분들 감사합니다. 나 웬만하면은 랍스터랑 대게는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가는 감흥이 안 오거든요. 이건 진짜다.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와. 최고 단원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먹어. 와. 내가 요리를 잘하는 건가요? 크레이피쉬가 맛있는 건가요? 오늘은 둘 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거는 내가 방금 먹어봤으니까 엄마랑 씨가 반씩 잘라줄게요. 이거는 인정? 와, 너무 맛있으니까. 아, 보통 맛있으면 혼자 다 먹을 텐데 너무 맛있으니까 반씩 잘라줄게요. 엄마랑 씨가 반씩 반반. 요거는 지금 한번 깔게요. 요놈이 진짜 싫어하는, 얘가 오늘 것 중에 제일 컸던 놈이거든요. 나도 내장 어? 내장? 오, 살 미쳤죠? 내장? 오, 살자. 내장? 살짝만? 와, 이건 진짜 죄송할 정도다. 와, 이거는. 랍스타랑 비교를 하면요, 여러분들, 랍스타는
편의점에서 파는 게맛살 진짜 맛있게 만드는 제품 게맛살 먹으면 비슷한 맛이 나기도 하거든요, 랍스터는. 솔직히 저는. 근데 얘는요, 게맛살 생각이 아예 안 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부드러운 한치. 한치가 진짜 맛있잖아요. 근데 한치가 엄청 부드러운 한치. 만약에 내가 지금 여자친구가 있어. 그래서 여자친구가 내 옆에 있어. 근데 여자친구가 자기가 두 개 먹고 나보고 하나 먹으라 그러잖아. 세 개가 있으면 그러면 진짜 바로 택시 태워서 집 보냅니다. 어? 그 정도야. 와, 너 미쳤냐? 왜 이렇게 맛있냐? 얘 미쳤어. 얘 진짜 미쳤어. 얘도 좀 나눠 먹자, 여러분들. 앞에 부분 두덩이만 잘라서 엄마랑 씨가도 줄게요. 두덩이만 먹고. 오케이. 자, 여러분들. 요거. 요 안에 내장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진짜 맛있는 게살 먹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는 게살. 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와, 좀 따봉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